나쌤, 잘 지냈는지 궁금한데? 어서와, 난 잘 지냈지. 거기 자리에 앉아봐. 오늘은 로맨틱한 노래를 들어볼 거야. 무슨 곡인데? Red Rose for a Blue Lady라는 곡이야. 거 봐. 아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곡일걸? 그게 무슨 곡인데? 이 곡은 1948년에 발표된 아주 로맨틱한 노래야. 싸우고 나서 우울해져 있는 여자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해 위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사를 대충 보자면, 빨간 장미를 주세요. 그녀가 우울하거든요. 우린 지난번에도 다투었어요. 하지만 장미가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거예요. 마을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꽃을 가져다 주세요. 다음에는 그녀의 웨딩드레스에 쓸 하얀 난초를 가져가겠다고도 전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지. 토라져 있는 여자의 우울함을 블루 레이디로 표현하고 그녀에게 보내는 남자의 로맨틱한 제스처는 레드 로즈로 나타낸 이 노래는 아주 감성적이고 사랑에 관한 감정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곡으로 손에 꼽혀. 오, 꽤 로맨틱하긴 한데. 나쌤도 말로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자도 좀 만나.
나쌤, 나 가는데? 안녕.